네, 오늘 함께 공부할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Revelation Chapter 1이 되겠습니다. 공부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준비한 비디오를 잠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잘 들리실까요? 소리 들리시죠? 네. 여기까지만 보죠. 이게 지금 한 15분짜리 비디오여서 그런데 이제 앞부분만 쭉 보시면 지금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나 그런 것들을 요약적으로 보여주는 많은 경우 이제 뭐 뉴스에서 이제 그 화면을 짜기도 하고 뭐 영화에서 나오는 걸 짜기도 하고 이것은 이제 미국에선 이런 부류의 비디오들이 많이 나오는데 주로 세대주의 그 종말의 시간표를 계산하는 크리스천 그룹에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요. 이제 세계적인 정세가 이제 무슨 벌어질 때마다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이런 것들을 새롭게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만들어냈는데 사실은 이것은 한 15년, 20년 전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옛날에 만들어진 것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럴듯하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참신성이 있죠. 물론 이 비디오의 결말로 나아가게 되면 이제 우리 세대주의자들 혹은 휴거주의자들이라고 하죠. 휴거를 기다리면서 마지막 천년왕국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논지에 의하면 이런 일들이 이게 성경에 나오는 예언들인데 예수님도 예언하셨고 계시록도 그런 여러 가지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일들이 일어날 때 사실 이런 모든 것이 예언되어 있죠. 그런 것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 이런 무질서와 혼돈을 막기 위해서 이제 세계 정부가 일어나고 질서를 유지하기에 세계 정부가 일어나고
그 세계 정부가 짐승이라고 하는 컴퓨터를 통해서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그때에 크리스찬들에 대한 대환난이 7년 동안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 이후에 마지막 전쟁이 이제 아마겟돈에서 일어나면 그러면 주께서 하늘에서 이제 그 구름 가운데 나타나셔서 새하늘과 새 땅, 특히 천년왕국을 먼저 이루신다. 뭐 이런 그들 나름의 어떤 시간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와 그 마지막 부분이 이제 많은 해석의 차이가 있죠. 물론 이제 우리 정통 크리스찬들, 우리 이제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그렇게 읽지 않는 우리 소위 한80% 이상의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보질 않고 이것이 이제 주님께서 예언하신 그 많은 말세의 예언들 중에 하나인 것은 분명하나 마지막 때는 사실은 이제 다알수 없죠. 환난도 기다리고 있고 마지막 이제 주님의 오심도 기다리고 있지만 그런 것이 이제 시간표대로 흘러가는 것은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그날에 이제 도적이 임하듯이 마지막이 임하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결국은 이제 저희가 공부하는 요한 계시록은 그런 차원에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읽느냐의 문제겠죠. 여러 가지 현상들은 겹치는 것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요한 계시록 좀 보면서 우리가 이 말세 예수님의 오심을 대비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떠한 자세로 이 성경을 공부하고 또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어서 이 마지막 때를 이제 헤쳐나갈 것인가. 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적실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미국 뉴스 관심이 있으실지 모르지만 지금 미국의 그 남부 쪽에 특별히 플로리다 제가 있던 플로리다 쪽에 허리케인 헐렌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때는 그약그 캐레고리 3니까 이게 이제 캐레고리가 뭐 다섯 개로 구분되는데 1, 2, 3, 4, 5 이제 1단계 허리케인 있고 2단계, 3단계 지난번에 헬레니가 온게 3단계에서 그때 그거 지나가고 얼마 전에 지나갔는데 그때 이제 사한한100몇 명이 죽고 엄청난 이재민이 나고 재산 피해가 엄청 났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대선 기간 중인데 그거 처리하는 그것이 큰 정치적인 어떤 이슈가 될 정도로 그랬는데 지금 새로운 게 오고 있어요. 새로운 게또 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5단계예요. 그래서 이제 수백만 명이 지금 대피를 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그래서 이제 주 전체 아마 플로리다 쪽하고 그 위쪽에 이제 사우스 노스 캐롤라이나 조지아 이런 부근에는 지금 대피령이 떨어졌다 그래요. 그래서 웬만하면 다른 곳으로 가라고. 근데 이제 저는 시카고에 있어서 이쪽은 뭐 한참 위니까 별다른 뭐는 없지만 국제적으로 이런 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걸 보면 이제 사람들 마음이 좀 많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생기죠. 전쟁도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과 이제 헤즈볼라를 공격하고 하마스 공격하고 거기서도 미사일 날리고 이란까지 개입을 한 상황이라 이게 지금 어떻게 지나갈 것인가? 지금 두려운 마음이 많이 들죠. 소련이 이란을 도와주면서 소위 성경에서는 항상 그 얘기가 이제 에스겔서도 그렇고 계시록에서 그렇고 아마겟돈 전쟁이 바로 그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3차 대전이 이제 곡과 마곡이니까 저기 그 러시아와 이제 중국이 둘이 앙숙인데도 둘이 손을 잡고 저 밑에 있는 이제 이스라엘 바로 옆에 있는 이란과 이라크 손을 잡고 이제 그곳에서 전쟁을 벌이게 된다는 골란 고원 거기서 이제 전쟁을 벌이게 된다는 그것에 대한 의심 그런 어떤 예언에 대한 어떤 해석들이 많았는데 그쪽에서 분란이 생기면 상당히 불안하죠. 3차 대전은 거기서 일어날 거다. 또 이란도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아는 대로
이스라엘은 미국이 지원하고, 미국도 이번에 또 후티 반군 한다고 미사일 또 날렸죠. 거기는 지금 굉장히 불안해요. 굉장히 불안한데 누가 한 나라가 핵무기를 날렸다. 그러면 이제 핵무기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모든 책임은 사실 그 정치적 책임은 사실 이스라엘에게 지금 있는데 이스라엘이 워낙에 수상이 아주 부패한 사람이라 일을 아주 꼬이게 만들고 있어요. 미국 말도 안 듣고 전쟁을 계속 벌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자, 이게 참그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그 어떤 지도자의 마음은 완악하게 하시고 강팍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전쟁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인데 이제 어떻게 이 모든 일들이 진행이 될지 지켜보는 가운데 큰 그림은 이제 다 나와 있어 성경에 다만 이러한 때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잘 헤쳐나갈 것인가 또 중요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Book of Revelation 계시로 공부하게 될 텐데요. 먼저 한번 말씀을 좀 들어볼까요? 이제 영어 본문으로 먼저 들어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한국 본문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들어보시면서 다 듣고 난 다음에 우리 묵상을 좀 나눌게요. Revelation chapter 1. The revelation of Jesus Christ, which God gave him to show his servants what must soon take place. He made it known by sending his angel to his servant John, who testifies to everything he saw, that is, the word of God and the testimony of Jesus Christ. Blessed is the one who reads the words of this prophecy, and blessed are those who hear it and take to heart what is written in it, because the time is near. John, to the seven churches in the province of Asia, grace and peace to you from him who is, and who was, and who is to come, and from the seven spirits before his throne, and from Jesus Christ, who is the faithful witness, the firstborn from the dead, and the ruler of the kings of the earth. To him who loves us and has freed us from our sins by his blood, and has made us to be a kingdom and priests to serve his God and Father, to him be glory and power forever and ever. Amen. Look, he is coming with the clouds, and every eye will see him, even those who pierced him, and all the peoples of the earth will mourn because of him. So shall it be. Amen. I am the Alpha and the Omega, says the Lord God, who is, and who was, and who is to come, the Almighty. I, John, your brother and companion in the suffering and kingdom and patient endurance that are ours in Jesus, was on the island of Patmos because of the word of God and the testimony of Jesus. On the Lord's day I was in the Spirit, and I heard behind me a loud voice, like a trumpet, which said, Write on a scroll what you see, and send it to the seven churches, to Ephesus, Smyrna, Pergamum, Thyatira, Sardis, Philadelphia, and Laodicea. I turned around to see the voice that was speaking to me, and when I turned I saw seven golden lampstands, and among the lampstands was someone like a son of man, dressed in a robe reaching down to his feet, and with a golden sash around his chest. His head and hair were white like wool, as white as snow, and his eyes were like blazing fire. His feet were like bronze glowing in a furnace, and his voice was like the sound of rushing waters. In his right hand he held seven stars, and out of his mouth came a sharp double-edged sword. His face was like the sun shining in all its brilliance. When I saw him, I fell at his feet as though dead. Then he placed his right hand on me and said, Do not be afraid. I am the first and the last. I am the living one. I was dead, and behold, I am alive forever and ever, and I hold the keys of death and Hades. Write therefore what you have seen, what is now and what will take place later. The mystery of the seven stars that you saw in my right hand and of the seven golden lampstands is this. The seven stars are the angels of the seven churches, and the seven lampstands are the seven churches. 자, 우리 영어로 읽는 계시록 1장이었습니다. 좀 감흥이 있으신가요? 영어로 읽는 계시록 1장. 그 저는 이거를 한 30년 전부터
이분 녹음된 거 들었는데 이제 스타일은 좀 옛날 성우 목소리긴 한데 또 들을 때마다 좀 옛날 생각이 납니다. 자, 이제 우리 한번 한글로 한번 들어볼까요? 잠깐만 이제 자, 요한계시록 한글로 한번 들어보면 또 느낌이 올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1장.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와 그 보좌 앞에 일곱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일곱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 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 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아멘. 자, 우리가 자,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들었고요. 본문을 통해서 한번 어떻게 묵상하시고 그다음에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함께 좀 네. 감흥을 좀 나눠볼까요? 또 미리 성경을 좀 읽으면서 생각하셨던 부분, 우리 요한계시록 1장, 전체 21장까지 나아가는 하나의 어떤 그 톤을, 이 계시록은 이런 이제 글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정해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텐데요. 자, 1장을 읽으시면서 어떤 관찰, 또 어떤 생각을 가지셨는지 좀 나눠보도록 할까요? Observation and differentials. 자, 누가 먼저 좀 나눠볼까요? 제가 먼저 나누겠습니다. 네, 엄 집사님. 지금 뭐 요한계시록 1장은
많이 읽었던 부분이라서 많이 좀 뭐라 해야 될까 읽었던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저기 크리스찬들이 바퀴 속에 있었잖아요. 네. 바퀴 속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격려와 위로를 준 그런 말씀이신데 네. 느낀 점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진정한 왕이시며 네.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서 음흠. 분이시고 또 우리를 제사장 왕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을 네. 보게 되었고 저는 이제 저희 그 정체성 다시금 정체성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네. 다시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예수님에 대한 표현들이 나와 있는데 네. 이런 표현들을 보면서 진짜 심판하시는 분 그러니까 눈을 보여주시는데 하염 눈? 강렬한 그런 예수님의 눈. 눈이 그래서 그 심판주로서 예수님을 심판주. 나타내는 것을 저는 이제 보게 되었고 네. 요 정도만 나누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1장에서 좀 우리 집사님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예수님의 눈인가요? 저는 눈은 아니고 네. 저는 좀 8절, 1장 8절입니다. 1장 1장 8절에 8절에 시작과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알파와 끝이 오메가. 되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다. 네,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 이제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전능하신. 네. 그 말씀이요. 알파와 오메가. 그렇죠.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임 집사님은 저도 보면서 되게 눈에 들어왔던 구절은 네. 1절 말씀에 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손길로 어, 보이시려고 네. 이게 좀 많이 들어왔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요한계시록 하면은 그게 먼 미래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시대 때 있을 일들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그런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네. 네. 속히 일어날 일들 또 요것에 대해서 이제 세 번역 보니까 곧이라는 표현이 좋더라고 곧 일어나야 할 일들을 네. 3절에서 곧 일어날 일이라고 돼 있나요? 아니요. 3절 세 번역에 보면 1절에 있죠. 이렇게 나와요. 1절에, 예, 네, 1절에. 세 번역에서 속히 될 일이 사실은 뭐라고 돼 있다고? 반드시 일어날 일? 곧 일어날 일. 곧 일어날 일, 곧 일어날 일.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저한테는 되게 좀 깊게 다가왔던 것 같고요. 또 보면서 근데 또 의아했던 거는 이제 7절에 보면은 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하리니 그라. 또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또 1절과는 조금 좀 동떨어진 것 같아. 7절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곧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당시 시대에서 이러한 일들 7절에 관련됐던
내용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예수님 찌른 자들이 본다 그랬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런 말미암아 애곡한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제 이게 잘 어떤 뜻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뭐 자신들의 삶을 한탄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아, 이분이 진실로 살아계신 참 신이었구나라는 어떤 깨달음에 있어서 가슴을 치고 애곡한다라는 그런 어떤 모습을 묘사한 그런 글 말씀인 것 같은데, 그런 걸로 들어봤을 때는 아직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약간 요거에서 어느 정도 좀 갭이 생기는 것 같고, 1절 말씀이.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또이 말씀이 반복된다라는 것이 좀 재밌었던 게, 어떤 말씀이 반복되냐면,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라는 말씀이 두 번인가 세번 반복되더라고요, 보니까. 맞아요. 네네. 처음이요, 나중이라는 표현도, 그거 비슷하게 이제 반복이 되는 것 같고. 맞아요. 그래서, 뭔가, 딱, 뭔가 딱 와닿는 어떤 감동이나 그런 거는 없었는데, 네. 일단 저도 이 말씀이 주어진 시기가 어떤 시기라는 것은 모르겠어요. 네로의 박해 이후에 그 황제가 아마 그 역사적으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심한 박해를 했던 황제였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때 이제 카타콤 같은 것들도 다막 네. 들춰지고, 맞아요. 거기서 막 잔인하게 콩나면서 신문하는 가운데, 지하에 숨어 살았던 사람들도 다 끌어올려져가지고, 콜로세움에서 막 진짜 잔인하게 처형당하고, 그때 이제 주어진 말씀이라고 얘기는 들었어가지고. 배경은 알기는 아는데, 일단은 그런 배경을 좀 차치하고, 오늘 그 1장에 관련된 내용만 살펴보면, 일단 이제 제가 느낀 것들은 이러한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시기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제 시기의 문제가 될것 같네요. 정말 말씀하시는 것처럼 속히 될 일, 꼭곧 일어날 일이라고 해놓고 또 예수님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라는 어떤 그런 명시적 선포. 근데 그러면은 이미 2000년 전인데 그때 당시를 말하는 것인가? 이게 뭘 말하는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한 의문도 생기고 어떤 시간에 대한 이제 명확하게 구분되어지지 않는 시간에 대한 묘사들 그런 것도 좀 어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계시록 1장이 보여주고 있는 어떤 그 당대 시기 이제 핍박 가운데 있는 이미 요한도 스스로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핍박 당하는 중에 밤모섬에 갇혔을 때를 그 다음에 그렇게 핍박당하고 있는 1세기 성도들을 향해서 주시는 교회들을 향해서 주시는 그 말씀인 것을 이제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어떤 그러니까 백그라운드 가운데 주어지는 것인가 특별히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의 말씀이겠다 그런 것까지는 대충 그림이 좀 그려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좋습니다.
특별히 우리 임 집사님 같은 경우는 좀 일장에서 이게 뭐확 다가오고 은혜가 되고 이런 건 별로 좀 아직은 안 보인다 그러셨죠? 네, 사실 일장에서 참 은혜 받기는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예, 은혜 포인트가 이게 있나? 그냥 일장은 그 우리 영어 성경에도 소제목을 붙일 때 prologue 서언이에요. 서언 prologue니까 이제 뭐 prologue는 그냥 그런 거죠. 자, 저도 몇 가지 이제 그 관찰을 좀 했는데요. 저의 관찰에서는 첫 번째로 제가 보면서 독특했던 게 뭐냐면 1절에 보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래서 이제 이 계시록의 내용, 그다음에 이 계시록의 어떤 주체, 또이 계시록의 어떤 어떤 주제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게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아요. 그걸 제일 먼저 앞에 놨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그의 종들에게 장차 일어날 일, 아까 말씀하셨던 걸곧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것을 천사를 통하여서 요한에게 알려주고, 이제 요한은 그것을 자기가 본 모든 것들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이제 그 증거하는 testify, 그러니까 증언하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거고 예수님에 관한 것이고 예수님의 계시인데 그것을 천사에게 주고 그 천사가 요한에게 전달해줘서 요한이 그 모든 것들을 천사를 통해서 보고 나중에 이제 나오지만 천상도 올라가고 막 이러잖아요. 이제 그것을 요한에게 보여주고 요한이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증언하고 증거한 것이 이 계시록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결국은 이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우리 이제 자꾸 빠지기 쉬운 게 이게 장차 올일 혹은 이 계시록 안에 보면 여러 가지 상징적인 표현들이 많이 있잖아요. 14만 4천도 있고 두 증인도 있고 천년 왕국도 있고 뭐 짐승도 있고 그런 것들에 우리가 잘못하면은 그런 것들 많은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게 핵심인가? 그걸 풀라는 건가? 이게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라는 건가? 라고 우리의 어떤 포인트가 잘못하면은 이제 다른 곳으로 향하기 쉬운데 사실은 누구에 관한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거라는 거죠.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당신의 구속사를 시작하시고 이 세상에 물 요동치는 파도치는 그래서 그 가운데 막 요동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깊은 곳에서 이 역사를 운행하시고 역사를 이끄시고 역사를 마지막으로 끌고 가시는 분은 그리스도라는 거. 마지막에 오실 분이 그리스도라는 거.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핵심인 거죠. 요걸 놓치면은 안 되겠다. 저도 보면서 제 인생의 모든 사역 뭐 저도 여러 일들을 해왔습니다마는 그 인생의 모든 사역의 근원이 그리고 그 백그라운드가 예수 그리스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밝혀주시는 대로 알려주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거 근데 이제 재미있는 건 뭐냐면요 여기서 1절에 이제 The revelation from Jesus Christ, which God gave him to show his servant. 근데 show 할때이 show 보여준다는 거잖아요. 이제 계시하신 것이라는 말씀인데, 계시라는 말이 이제 요한이 자주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표적. 표적은 뭐냐면 뭔가를 표시하는 거죠.
뭔가를 보여주려고. 근데 요한계시록에 요한복음에 나오는 표적은 전부 기적을 말하거든요. 이게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그걸 이제 표적, 기적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일곱 가지 기적이 나와요. 이렇게 사람을 왕의 신하를 고치고, 그 다음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그 다음에 쭉뭐 오병이어로 5천 명 먹이는 그런 모든 기적들을 표적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마지막 표적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마지막 그 표적, 일곱 번째 표적이 되는데요. 이 표적이란 말을 요한이 굉장히 좋아해요. 쇼, 보여준다. 근데 이 표적, 혹은 영어로는 사인이라는 말도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이 사인이라는 말을 좀 주의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요한은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방법론적 측면에서 이거는 표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 그거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일상적인 표면적인 사실을 보여주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 기적이라는 것을 통해서. 기적은 현상적으로 지금 일어나는데 그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대단히 놀라운 초자연적인 일에 발생하는 그 보여줌 그 사건이 일어나는 걸 통해서 사실은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주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는 게 바로 표적이죠. 그죠? 그러니까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마 요한계시록 전체를 관통하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론이 아닌가. 이것은 표적이다. 표적은 일반적으로 우리 복음서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셨으면 저렇게, 그거는 이제 행적을 따라가면서 증거하는 거죠. 행적을 따라가면서 아,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어. 이런 말씀하셨어. 이것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고 이것이 가르치신 가르침이야. 이제 그럼 거의 100% 클리어하게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요한은 그거를 한 단계를 더 나간 거죠. 아,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행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을 때 그것이 말해주는 바가 있는 거야. 그것 자체, 그 기적 자체보다는 그 기적 자체가 보여주는 바를 훨씬 더 강조하는 것이 요한의 방법이었거든요. 복음서에서. 요한계시록은 그것에 어떻게 보면 마지막 끝까지 그 마지막을 보여주는 요한식의 계시의 전달의 어떻게 보면 끝판왕. 이건 모두가 다 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이다. 이런 자신이 본 예수님의 모습도 그렇고 1장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 모습도 그렇고 그다음 2장서부터 물론 3장까지는 교회에 보내는 글이지만 그것도 좀 굉장히 놀랍게도 편지 같은데 일곱 교회만 보내잖아요. 그것도 저는 표적이라고 봐요. 그 사인인 거죠.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하늘나라 올라가서 보는 모든 것들이 다 사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보여지는 것들, 그다음 나타나는 것들은 하나의 사인. 사인이란 뭐냐면 이제 손가락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 저걸 봐라고 할 때, 저거 봐, 저 달을 봐. 있잖아요. 멀리 달을 봐. 무슨 일이 있다. 자, 달을 봐. 오늘 해를 봐라고 할때 이렇게 보여주는 게 이제 사인인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인을 할때그 사인을 봐요. 그 사인에 뭐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 사인에 집중하지만 사실 그 사인은 사인에 집중하라고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걸 보여 그 사인이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 생각하고 더 묵상하고 더 이제 그 본질을 보고자 하는 그죠? 그것이 이제 사인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바로 그런 측면에서 요한 본인이 그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방식으로서 자, 이것들이 사인이야 하면서 사인들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 사인들은 사실은 그 사인들이 보여주는 그 이면에 사인 이면에 그겉 이면에 있는 본질을 가르치는 거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참 독특한 면이 있어요. 요한 복음이 그랬던 것처럼 요한 복음은 상당히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증거하는 것 같은 것이 있으면서도 표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조금
혼동 이게 혼용이 됐었는데 요한계시록 아예 이것은 전부 표적이다 하면서 나타내는 바가 있음을 보여주는 식으로 표현한다는 거. 저는 그것이 요한의 특징이라 그렇게 이제 생각이 지금도 들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보여지는 단지 보여지는 것 이상의 어떤 것을 이제 가리키는 우리가 그 본질로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오늘도 그런 면에서 볼 때, 1장 마지막에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밤모성에서 요한이 이제 아마 기도 중에 있었는지 예수님을 보게 되는데 그 예수님의 모습이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사실은 우리 임 집사님, 염 집사님에게도 이제 보여드렸죠. 그림, 이제 밤모습을 본 예수님의 모습이거든요. 이거보다 훨씬 더 이제 어떻게 보면 더 찬연하고 더 블러리하는 모습일 텐데 말씀 그대로 보면 이런 모습이에요. 눈이 막 불타오르고 하얀 옷을 입고 막 머리도 하얗고 오른손에 막 일곱 별을 쥐고 계시고 이제 발은 막 주석처럼 막 불타오르고 가슴에는 무슨 어떤 띠를 띠고 있는데 이제 이것도 가슴에 띠를 띠고 있다는 것도 제가 이제 염 집사님 지난주에 말했지만 이 가슴에 띠가 이게 여자들이 하는 가슴 저 브라를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만 보면 예수님은 유방을 가지신 엄마 아기에게 젖을 먹이는 유방을 가지신 그런 분으로 묘사가 되고 있거든요. 그림 자체를 그 자체의 표상으로만 보면. 근데 이것을 보면서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예수님 와 입에 막칼 물고 그다음에 막 불이 타오르고 막 이상하지 기묘하잖아요. 일곱 촛대 가운데 이거를 문자적으로 보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건 표적이에요. 이 표적 가운데 나타난 의미를 풀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은 사실은 글자 하나하나를 이제 표적으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 표적이 가리키는 것이 정확히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2000년간의 논의가 있었던 거예요. 엉망으로 풀 수도 있어요. 신천지처럼 막 엉망으로 풀어가지고 이상한 걸로 대입시키고 그죠? 그런 해석의 가능성이 열려버리는 것 때문에 좀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요한 캘빈이라는 분도 이게 원래 신약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다 모든 그 과거에 구약에서 가려졌던 것이 밝히 드러내 주는 것이 이제 우리 신약의 말씀들이고 다 복음의 말씀들인데 요한계시록에 가니까 다시 이제 그 밝혀졌던 것이 다시 복잡해지니까 다시 덮이는 것 같아서 비밀로 가려지는 것 같아서 그래서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이제 풀기를 좀 주저했던 신약의 말씀들은 다 푸는 내용인데 근데 이제 도리어 요한계시록은 다시 덮여버리는 것 같은 비밀화 돼버리는 것 같아서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그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워낙에 요한계시록이 계시기 때문에 표적이기 때문에 그 표적을 풀어가는 것에 어려움이 우리에게도 당면에 있는 거죠.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요한계시록은 결코 어떤 문자적인 대입으로 읽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죠? 이거 문자적인 게 아니에요. 이게 절대 문자적일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문자적으로 풀게 되면 이건 이상한 만화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이것이 아니라 과연 일곱 촛대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그다음에 각각 그 일곱이라는 숫자가 오늘 굉장히 많이 나오죠. 7이라는 숫자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근데 완전수기 때문에 그래요. 일부러 요한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은 그런 것들을 전부 7이라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그 일곱 교회뿐만 아니라 사실은 일곱 교회로 대변되는 모든 교회들을 완전한 하나님의 교회 표현하는 것이겠고, 그리고 그 계시록 안에 나타나는 모든 표적들을 사실은 그러한
표적의 언어로 읽어야겠다. 예, 이런 생각이 다시 한번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처음에 말씀하셨던 1장 이제 전반부에 그 7절과 8절 부분, 이거는 1세기에 불려지던 아마 찬송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따옴표가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같으면 이제 찬양 부르는 그 찬양의 가사를 아마 여기다가 적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요, 모든 이들이 그를 볼 것이고 그를 찌든 이도 볼 것이고 이 땅의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라, 그렇게 되리라. 아멘. 이제 아마 1세기에 불려지던 어떤 찬양의 가사로 그 다음에 나오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올 전능자라, 이것도 찬양의 한 가사로 그렇게 이제 이해됩니다. 여러 가지가 조금 섞여 있기 때문에 이렇게 쉽지 않은, 그러나 우리가 그거를 이해한다면, 아, 이것이 이제 표적이다, 사인이다라는 걸 이해한다면, 사인으로 읽어야죠. 사인으로 보고, 일단 사인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사인이 보여주는 바가 뭘까? 그큰 틀, 그죠? 그 방향, 그 방향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바를 우리가 정확하게 보는 것이 아마 요한계시록을 잘 읽는, 정확하게 읽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질문이나 혹은 다른 코멘트 있으시면 좀 해주시죠. 여기서 1절에 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하는 말이, 이게 약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계시라라는 뜻도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바웃 관련된 뭐 그런 계시다라고도 표현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이게 네. 원래 어떤 의미는 뭔가요? 원래 영어 성경에는 The Revelation From이라고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 계시라고 아, 오케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아마 제가 지금 헬라어 본문을 볼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봐야겠는데, 헬라어 본문을 보게 되면 잠깐만요. 본문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자, 제가 띄웠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네. 여기서는 소유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포칼립스, 예수 크리스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그냥 그러니까 예수 처음에 그리스도의, 가깝네요. 예,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주시는 계시다라는 의미도 될수 있고, 혹은 일반적으로 누구누구의 계시다라고 하면 누구누구에 대한 계시라고 해석되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from이라고 되어 있고요. 아포칼립시스 예수 그리스도. 네. 그래서 계시 여기 개역개정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다른 번역들도 일반적으로 그냥 누구누구의 계시다라는 식으로만 되어 있네요. 그리고 예수 크리스티, 네,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격 소유격으로 해석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계시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고요. 혹은 목적 소유격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고 주장하는 해석도 있고요. 두 표준 가지가 아마 세번역에는 프롬으로 되어 있는 표준 세번역에는 네. 이게 프롬으로 그렇죠? 되어 있네요. 예. 네. 그래서 그두 가지가 다 가능한 것 같아요. 네, 원문에 의하면. 아, 참, 그 반드시 될 일이라고 하는 거 아까 했잖아요. 곧될 일, 반드시 될 일. 그두 가지도 사실은, 그게, 속히 될 일이라고 하는 것, 하고 반드시 될 일이라고 하는 두 가지 의미가 1절에서는 속히 된다는 말 7번이나 아니 이제 계시록에서는 속히 된다는 말이 7번이 나오는데 이 속히 된다는 말이 시간적 성취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어떤 성경 본문에는 must 영어 성경에 must라고 돼 있거든요. 꼭 일어나야 할 일. 그래서 필연적으로 일어나야 할 일로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의 이 단어들이 가진 어떤 그 중의성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해석상의 어떤 다양성이 담보가 돼야 되는 것으로 보여져요. 속히 된다는 말을 시간적으로만 보면 안 되고 그것이 반드시 되어질 것이다는 그게 이제 헬라 말로는 데이로 돼 있는데 데이 근데 머스트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저희도 성경을 이제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저는 그 짧게 끊어가는 것보다 좀 길게 끊어갈 겁니다. 1장 전체를 오늘 서론으로 잡고 이제 요한계시록 전체의 이게 그 톤을 잡는 하나의 그 글로 읽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에는 2장과 3장을 바로 또 읽을 거예요. 2, 3장을 읽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5, 6장을 읽고 그다음에서 그 메시지를 뭉텅이로 해서 아, 지금 요한계시록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전체적인 흐름으로 볼 거예요. 그렇게 해야 왜냐하면 이제 계시의 본질이 이게 사인 그다음에 이게 이제 표적의 본질이 뭐냐면 표적 자체에 너무 집중하기보다 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그 방향성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방향이 보여주는 곳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은 상당히 좀 길게 끊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한두달 안에 여덟 번 안에 충분히 끝날 수 있게 한 다섯 여섯 번에 좀 끝날 수 있도록 좀 길게 끊어갈 것이니까 그렇게 좀 그렇게 읽으면서 한번 그 방향성을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괜찮겠습니까? 네네. 제가 일장에서 느낀 거는 저기 심판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네네. 보면은 예수님의 그 뭐죠? 거기 눈을 보면은 이제 다볼수 있잖아요. 예수님 눈은 네네네, 광야이기 맞아요. 때문에 이것은 이제 심판의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죽음이 권세, 죽음 그 헤이데스, 데스. 죽음과 헤이데스, 네. 지옥에 대한 심판을 받으신 분으로 이제 나와 볼 때, 하나님께서 고난받는 성도들을 고난받게 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심판을 하시겠다 그런 의미도 담겨 있는 것을 볼 때, 네, 성도들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죠. 나의 그렇죠.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네, 그런 것을 좀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 사망과 죽음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다. 예, 그래서 키. 거기 맞아요. 그래서 거기 이제 17절 마지막에 두려워 말라. 그죠? 두려워 말라. 내가 처음이요, 나중이니. 내가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제 그 열쇠를 가지고 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열고 푸는 거에 권세를 주님이 가지고 계시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살고 죽는 것 자체가 주님의 권한에 달려 있다. 주님의 손에 달려 있다. 주님이 여시면 여는 거고 닫으시면 닫으시는 거죠. 우리 죽고 사는 모든 것이 주님께 있으니까 이 마지막 때에 이 핍박의 때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저들이 너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망과 생명의 모든 열쇠를 가지고 있으니 나를 믿고 따르라. 죽게 되면 이것이 내 뜻이고, 그죠? 이것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천국을 보장하는 죽음이 될 것이고, 살면 또 사는 것이고, 왜냐하면 누가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는데 그 열쇠를 지금 주님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에 기록된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속히 이루어진다? 사실 이제 속히라는 1세기 성도들은 속히라는 말에 아,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겠지만 지금 우리한테는 이게 반드시 이루어질 일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좋겠죠. 속히라는 말은 이미 뭐 지나갔잖아요. 이제 속히는 안 되고 2000년 전인데 이제 반드시라는 의미로 아마 더 확연히 나올 것 같아요. 같고요. 물론 마지막 때가 가까워진 지금에서는 아마 속히라는 말도 우리에게 좀 다가오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런지 또 이제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가 1, 2, 3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1, 2, 3절이 1, 2, 3절 중에 3절이 중요해요. Blessed is the one who reads aloud. The words of this prophecy. 이 예언의 말씀을 크게라고 했어요. 크게 읽는 자는 복이 있는데, and blessed are those who hear it. 이것을 듣고, and take to heart. 마음에 새기고, what is written in it. 이 안에 기록된 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그것을 듣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근데 이제 마음에 새긴다는 말이, 마음에 새긴다는 말이, 우리 이제 그렇잖아요. 마음에 담아두라. 이제 우리 한국말로는 지켜 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한국말 네, 번역에는? 맞습니다. 예. 지키는 이언의 말씀을 낭독하고 이제 크게 읽고 그 기록된 것을 지키는 사람, 그죠? 이제 지킨다. 근데 이제 지킨다는 표현, take to heart 이게 저기 뭐 헬라어 본문에도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무엇을 지킨다. 이게 만약에 미래에 대한 어떤 사실을 보여주는 그 미래의 시간표로만 나타난 거라면 지킨다는 말이 어색하죠. 그죠? 여기서 표적의 의미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계시록이 말해주는 거는 미래에 일어날 일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미래에 일어날 일을 보여주는 것처럼 그 묵시를 보여주지만 그 묵시 속에 담겨 있는 교훈이 있는 거예요. 그죠? 묵시 속에 담겨 있는 그 교훈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행해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계시록은 단순히 아, 미래에 무슨 일이 있을 거니까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있고 시간표 계산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이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걸 마음에 두고 그리고 그것을 지켜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메시지를 구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는 그 메시지를 구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1장에서는 뭐 핍박당하고 있는 요한, 우리 이제 제자,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을 보여주죠. 사도 요한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사도 요한이 1세기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여기서는 큰 어떤 메시지를 보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우리 자신의 모습을 상기시킬 수는 있겠죠. 이제 핍박 가운데 있는 어려움에 처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상기할 수도 있고, 그 가운데 예수님을 붙드는, 그죠? 그것을 지키는 거죠. 아무리 어려운 중에 있어도 요한처럼 예수님을 볼수 있는 아마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교훈이 되겠죠.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처음이요 나중이 되시고 또 삶과 죽음의 모든 열쇠를 가지신 그 예수님을 붙들도록 요한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보아야겠다는 그리고 실제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 주님을 붙드는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짧지만. 그렇죠? 또한 가지는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는, 예수님께서 여기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일곱 초대 사이에서 서신 예수님 표현하고 있는데, 이런 표현들을 보여주시면서 나타나셨는데, 좀, 그러니까 왜 그러셨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아무튼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어떠신 그렇죠. 분이시다. 예수님께서 만유의 주요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육과 영의 그 주가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림에서 보았듯이 전 우주에 사실 우리를 위한 주님이신데 일곱 촛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일곱 가지 완벽하게 이제 어떤 그 나타내신 어떤 계시의 모습인데 그 계시의 한가운데 이제 예수님께서 계시는 거니까 예수님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핵심 가장 큰 이제 계시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오른손에 일곱 별을 주고 계시니까 사실은 이제 그림이 작아서 좀 볼품이 없어 보이지만 사실 예수님의 장중 안에 이제 부처님 손 안에 모든 것이 있듯이 예수님의 장중 안에 사실 우주가 있는 거잖아요. 일곱 별이 있는 거 보니까 이제 예수님은 우주의 이제 그 주가 되시는 거죠. 만주의 주가 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옷의 힘임이라든가, 그 발의 주석처럼 빛나는 거라든가, 그 권위와 위엄, 그 입에서부터 나오는 칼, 그것은 그 양날의 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들을 꿰뚫잖아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이고, 그런 위엄과 권세와 그 다음에 영광과 그런 모든 것들을 사실 표현해 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수 있죠. 아마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봤을 때는 그런 어떤 그런 무궁한 위엄과 영광을 봤겠죠. 그것을 표현하기가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 것이고요. 사실은 그걸 본걸그 자체를 표현하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그거를 그대로 그림으로 옮기는 것조차도 이렇게 어려운 거죠. 예. 한번 그 인터넷은 좀 다니면서 예수님 그 처음 밤모섬에서 본 예수님의 모습이 조금 더 영광스럽게 나타난 부분이 없을까 제가 여러 군데 찾아보긴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많이 그 초점을 맞추질 않는 것 같아요. 이걸 한번 쭉 보게 되면 계시록에 대해서 좀 다시 열릴 것도 같아요. 계시록의 계시 어떤 그 표적 자체가 우리에게 뭘 보여줄까? 그러니까 표적 자체로는 그게 뭐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 않잖아요. 표적 자체를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해 놓으면 그러니까 표현해 놓으면 뭐 그렇게 대단한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그 표적이 보여주는 바를 우리가 보게 되면 그 방향을로 우리 눈을 향하고 표적 이 그러니까 표적 이후에 있는 표적 위로 있는 그 본질을 보고자 한다 그러면 이거보다 훨씬 더큰 모습이 보이게 되죠. 그렇죠? 이런 우주 뭐 이런 우주가 보여야 되지 않을까? 이 우주의 주관자이신 그리스도가 보여지게 될것 같아요. 분명해요. 예수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고, 예. 그리고 모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마태복음에 보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죠? 그래서 너희는 그 만국에 전 세계에 나가서 이제 제자를 삼으라 그런 말씀하실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사실 그한 말씀에 담긴 메시지가 이렇게
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게 한번 오늘 일장을 좀 정리하고 다음 시간부터 좀 빠르게 빠르게 요한이 표적으로 주신 말씀들을 쭉 훑어가면서 마지막 어떻게 하나님의 이 대단원의 역사가 예수님 오심으로 시작한 이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영화를 보는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하나의 영화적인 묘사로 가득해요. 예, 그런 구조적으로 볼 때도 그렇게 좀 읽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제가 잠깐 기도하고 한번 마치죠. 하나님, 오늘부터 요한교시로 함께 읽어 나갑니다. 저희에게 성령의 지혜가 또 주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표적으로 주어진 말씀이시기에 우리가 표적 너머에 주님께서 나타내시고 또 말씀하시는 그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것을 잘 파악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주님 주시는 교훈을 저희 마음에 새기고 잘 지켜 진정한 이 말씀의 진정한 복을 얻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그럼 뵙도록 감사합니다. 할게요. 2장과 3장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